KBS가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기 위해 설립한 스카이 KBS가 개국했습니다. 스카이 KBS는 KBS 드라마와 KBS 스포츠 두 채널의 시험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시험 방송을 해온 스카이 KBS가 오늘 개국과 함께 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KBS 드라마와 KBS 스포츠 두 전문 채널로 운영되는 스카이 KBS는 오늘부터 평일엔 21시간, 주말과 휴일엔 24시간 시청자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KBS 드라마 채널에선 왕건과 겨울연가 같은 지상파 방송의 인기 드라마를 방송 다음날 내보내고 추억의 드라마와 해외 인기 드라마도 선보입니다. 스포츠 종합 전문 채널인 KBS 스포츠에선 프로야구와 축구 등 국내 인기 스포츠를 현장 중계하며 유럽 축구와 골프 등 해외의 큰 경기도 방송합니다. 특히 족구와 배드민턴 같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많은 시청자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미래 방송의 경쟁력은 역시 콘텐츠 그리고 좋은 화질이 그 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콘텐츠와 자료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스카이 KBS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KBS의 풍부한 콘텐츠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차별화된 고품격 방송을 서비스합니다. KBS 드라마, KBS 스포츠 채널은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디지털 위성방송 본방송이 시작되면 위성방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